자, 오늘 3년 만에 돌아온 쿨톤? 쿨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파우치 열기. 오늘 다 썼어. 이거 봐. 세발건 보이시죠? 와, 나 진짜 나 웜톤이라서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딱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립부터 블러셔까지 정말 쿨톤을 위한 브랜드. 요거 썼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했어. 나 지금 우리 당장 식구로 갈래? 와, 나 지금 내가 지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탐나. 어머 어떡해. 어떡해. 빨리 브레이크 걸어. 아, 똑같네. 자, 이거 추천 다시 할게요. 지금 나 지금 웜으로서 기겁한 색. 쿨로서 내가 제일 애정하는 색. 안녕. 도레미파솔 안녕. 언니가 알려준 방송 톤. 맞아. 자, 오늘 3년 만에 돌아온 쿨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파우치 열기. 우와, 여러분 항상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허 실장님이거든요. 우리 허 실장님 오늘 아침에 일반인 고객분을 출장 갔다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네, 나 요즘 몰랑이 분들 몇 번 만났잖아. 어머 세상에. 사실은요, 제가 그 아랑님 인스타그램 보다가 연락드린 거라고 이런 분들 몇 분 계셨거든? 진짜? 너무 뿌듯하고 더 열심히 좀 사심을 담아서 챙겨드렸어. 대박! 언니 웨딩 화보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우와! 요즘 어때, 일은? 요즘 광고 촬영은 조금 한가한데 일반인 고객분들이 엄청 늘었어. 돌잔치랑 웨딩이랑 이런 행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 어때요, 광고는? 광고는 조금 한가하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일반인 출장이 높아져서 뭐 괜찮다. 괜찮다. 무난하다. 아, 좀 광고 너무 힘들어, 그치? 요즘 업계가 좀 힘들어. 아, 좀 힘들어. 다들 좀 힘들어. 이거 파우치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이거 언니가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용량 크고 좋아 보여가지고 맞아. 바로 그냥 정보 좀 이래서 나 똑같이 주문했지. 맞아. 네, 여기다 더보기란에다가 다시 한번 좌표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부부상들한테 딱 좋은, 딱 맞아, 알맞은 맞아. 크기. 맞아. 보이죠? 지금도 샷이 안 닫혀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잘 들고 다녀. 나 하나 더 주문했어. 하나 더 주문했어? 나 두 개 주문했거든? 아, 진짜? 나 하나는 다행히 줬어. 아, 잘했어. 쟁여놓고 써야 돼.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라면 내가 분명히 정리를 깨끗이 해놔. 근데 이상하게 닫았다 열면 이렇게 섞여 있어. 이거 약간 단점? 단점. 근데 장점은 무조건 용량. 그치. 그리고 약간 공간 분리가 잘 돼 있다. 아. 여기 주머니가 한두 개씩 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가보자구! 자,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아이브로우. 결, 나 항상 결 살려주고. 그치. 꼬리만 살짝 자연스럽게도 요즘 대세잖아. 그치. 옛날엔 좀 도톰한 게 유행이었다면 요새는 좀 자연스러운, 얇게 빠지는 거. 저 추천하는 거는 VDL이요. VDL? 완전 의외다. 그러니까 1 다크 브라운. 아, 다크 브라운. 근데 엄청 밝은 브라운은 아니고. 근데 다 썼어. 이거 봐. 없어? 없어. 나 오늘도 간신히 그렸어. 요런 컬러입니다. 진짜 딱 다크 브라운이네. 자연스러운. 괜찮다. 와, 나 어디 건지 다 알 것 같아. 그림이 없어졌네. 나 이거 홀리카홀리카고. 이거 지난 FW 시즌 건데? 맞아요. 나 이거 라이브 같이 했거든. 세발건 보이시죠? 와. 근데 이거 같이 라이브 할 때도 인기가 진짜 많았어. 너무 예쁜 거야, 색조합이. 내가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웜한 노란기가 있는 건 아니어서 또 요런 컬러들은 쿨톤들이 써도 무난하거든, 요 반짝이랑. 그리고 요런 건 음영만 살짝 주면 되고. 그치.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걸로 이렇게 한번 그냥 베이스 잡고. 발색 왜 이렇게 잘 돼? 그치, 이거 노세범으로 해도 되고 요 정도로 음영을 좀 주고. 나 이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은 거야, 발색력이. 정말 살짝만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언더에 많이 써. 아, 음영으로? 언더는 어차피 그 색조감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그 눈두덩이는 쿨톤 컬러를 깔고 눈 밑에 삼각존이나 지금 잠깐만요. 오, 눈인가요? 지금 여기? 네, 여기 삼각존이나 언더는 네? 음영 컬러를 써봅니다. 네. 그리고 애교살. 애교살은 사실 쿨톤 컬러보다 조금 요 웜한 끼가 조금 있는 브라운을 써줘야 자연스러워요. 애교살.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요걸로도 삼각존 많이 채우고. 오! 사람 손으로 해야 돼. 너무 예쁘다. 자연스럽지. 너무 예쁘다. 이런 게 바로 톤그로 컬러. 어느 톤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와, 나 진짜 나 웜톤이라서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딱이야.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이게 눈 위에 해도 안 부담스럽고 언더에도 진짜 안 부담스럽고. 잠깐만, 오늘 했어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다른 팔레트.
다른 나는 웜톤 팔레트 아니 아~ 쿨톤 팔레트 오늘 알았어 알았어 오늘 안 했어 또 요거 요거는 내가 아 뭔가 오늘은 좀 분위기를 내고 싶어 눈가에 좀 크흑함이 있고 싶어 그럴 때 쓰는 이 로지톤 아~ 음영 섀도우입니다 그러면 약간 요런 컬러들을 쓰시면 돼요 어 얘가 훨씬 더 밀착력은 좋다 어 진짜 의외다 그러게 가루날림이 덜하네 완전 없는데? 그냥 없는 수준인데? 그러게? 내가 생각하는 약간 에뛰드는 진짜 발색 최고 뭐야? 그러게? 가루날림이 적다 거의 없는데? 이게 사실 손으로 내 눈에 쓸 땐 잘 몰라 그 차이를 맞아 맞아 우와 밀착력 대박이다 나 이거 글리터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아니 보여? 약간, 살짝 패여있는 거? 어 약간 패여있는 게 보여 어, 나 이 색 너무 좋아 이 색 어떡어떡어떡어떡어떡 너무 지야, 예쁘죠 너무 나 예쁘죠 나 지금 화장대 있거든? 나 내일부터 당장 써 쌍꺼풀 라인 이걸로 채워주면 바로 그냥 살짝 도화스러운 오, 예뻐, 예뻐, 나 도화살 낀 눈이다 이런 느낌 너... 삼각존에 난 이런 컬러 채우는 거 진짜 좋아해 아~ 이 컬러감만 보여주는 거지 너무 예쁘다 막상 눈에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 그치 그치 그리고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항상 아이라인을 그리고 난 그 위에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덮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오 역시 예뻐 블랙 아니고 브라운 계열로 아이라인 덮어주면은 더 그윽해 아, 보이잖아 역시 역시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고기반에도 예쁘다 요거는 말 안 해도 딱 보이죠? 눈두덩이 언더 다 쓸 수 있어요 약간 스파클링 네. 느낌이네 야 호수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데? 어떡해?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쿨, 웜 다 쓸 수 있어 그러네 아니 쿨들이 써도 되게 예쁘다 약간 샴페인 어 맞아 샴페인 스파클링 맞아 맞아 예쁘다 예쁘다 아, 그리고 글리터 크기도 적당해 그러네 언더보다는 나는 눈 위에 동공 위에 포인트 그러네 너무 예쁘다 동공이 예뻐.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롬앤 요 시리 내가 롬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 왜냐면 쿨톤 컬러 너무 많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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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립부터 블러셔까지 정말 쿨톤을 위한 브랜드 롬앤 롬앤 네 이 시리즈를 내가 많이 써봤어 다 써봤어 이런 거는 진짜 노멀하게 뮤트한 느낌으로 쓰기도 괜찮을 맞아. 것 같고 맞아 뉴트럴 약간 회키도 살짝 돌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요거는 여쿨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고 이건 거의 빵꾸 났는데? 아 나 그거 데일리 컬러 웜이긴 하지만 오 이게 약간 베이스 컬러 톤만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는 웜이거든요 네 언니 확 뜬다 피부에 맞아 근데 나 웜인데도 괜찮아? 발색력은 솔직히 아까 그 에뛰드랑 홀리카보다 좀 떨어져 발색은 떨어지는데 그만큼 내가 레이어드 할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펴바를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보면 흰색인데 막상 깔면 그냥 좀 실버인데 핑크펄 오 그러네 예쁘다 아까보다는 입자가 좀 더 커 다른 팔레트들보다는 이거 쓰기 괜찮은데 네. 좋아 딱 봐도 핑크핑크하죠? 어 네, 여기서 몇 개 정도? 살짝 흰기가 들어가야 돼요 오 홀리카야? 나 이거 일할 때도 많이 써 아 진짜 클린핑크 아 이렇게 두 개 섞었으면은 예쁘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같은 좀 쿨한 핑크 계열? 이게 단독으로 발색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컬러구나 맞아. 그래서 요 컬러를 내가 너무 쓰고 싶은데 좀 덜 튀게 할 때 요 두 개를 내가 섞어서 발라 보여? 블러셔? 약간 보여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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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나더 쓸 거야? 응응 에나더랑 이 네이밍 조금 섞어 그리고 요거는 내가 블러셔로도 쓰는데 내가 섀도우로 진짜 많이 써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내가 베이스 컬러로 잘 쓰거든 롬앤이야 롬앤? 롬앤 베러덴치크 베러덴치크 블루베리 칩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 아까 그 라벤더 컬러랑 요거 썼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했어 좋아 좋아 메모 메모 블루베리 칩 메모 메모 블루베리 칩 메모 메모 예쁘지? 오 예쁘다 와 이거 예쁘다 너무 예뻐 요거 많이 씁니다 쿨톤 분들 블루베리 칩 메모 메모 네 이거 블러셔로도 쓰고 네 애교살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제품이 너무 많은데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면 통장 되니까 통장 거덜나겠어요 보이시죠? 애교살 브로우로 콕콕 파서 이렇게 된 거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팬티 뷰티 그 리안나가 아마 만든 브랜드? 우와 팬티 뷰티 너무 예뻐 옛날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진짜? 시코르? 시코르 팔아? 네. 시코르 제발 망하지 마세요 거기 샴페인 컬러도 있고 나는 요 로지 컬러 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봤는데 이게 좀 더 입자가 곱고 이게 살짝 더 입자가 커 장난 아니지 이거 진짜 쉬머
나 지금 우리 당장 시코로 갈래? 근데 아, 이거 웜톤도 어울려. 이게 그러니까. 핑크가 아니고 막상 발색하면 어머. 그냥 베이지, 샴페인. 어머. 딱 샴페인 느낌이야. 와, 나 지금 내가 지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탐나.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핑키시한데. 아니야. 조금 너무 예뻐. 코랄에 가까워. 약간 살구살구. 살구살구. 나 지금 웜톤이라서 지금 심장 뛰고 있어. 맞아. 어떡해. 완전 쿨톤 핑크는 아니고. 당장 강남 갈까? 맞아요. 차 시동 걸어봐. 아, 핑크 좋아하는 웜톤 분들 딱 좋다. 그러니까. 지금 나 지금 환장할 것 같아. 지금 오늘 예뻐. 기대 안 했는데. 사는 날 인증할게. 선생님, 용량 조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 고려민부터 갈게요. 아, 네. 바비 브라운. 골든핑크. 골든핑크. 내가 이거를 친구 거를 한번 써보고 너무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 담아두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문한. 아, 진짜? 부드러워. 막 미끄러져, 막. 어머. 언니.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미끄러져. 브레이크 걸어. 브레이크 걸어. 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와, 그 브레이크. 어, 뭐야? 어. 이 자연스러운. 뭐야? 잠깐만, 너무 예쁘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 애교살, 아까는 섀도우 타입이었잖아. 섀도우 타입은 발색이 잘 되고 자연스럽지만 지속력이 떨어져. 근데 스틱 타입은 지속력 진짜 최고. 단점은 살짝 뭉칠 수 있다. 아니야,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 나 장바구니 당장 담아야 돼. 이게 샴페인, 로지 샴페인 컬러인데 웜톤 쓸 수 있죠. 어머, 나 완전 또 웜톤... 쿨톤도 괜찮아. 애교살에 살짝 발라주는 거는 어, 예쁘다. 사실 톤을 막론하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쓰면 돼. 은은하게 연출 가능. 내가 이거 영업시켰잖아. 한 3명 샀어, 내 주변 쌤들. 지금 나까지 4명 영업. 근데 다 자기 얼굴에 바른다고 샀어. 너무 아. 예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따로 있거든요. 메이크업 박스 템, 내 얼굴. 어, 맞아. 내가 있어, 파우치를 있어. 공개하는 건 찐이다. 맞아. 그 박스랑은 또 별개야. 어, 사실 메이크업 박스는 조금 고렴이 위주들로 발색 잘 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있는데 내 파우치에 있다? 그럼 저렴이 많고 발색력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쁜 거. 아,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할게요. 릴리바이레드. 아, 나 릴리바이레드 너무 사랑하잖아. 스테리아이즈 929 맞지? 어머네! 어머네! 골든핑크! 골든 어? 이름이 핑크. 같은 거 같은데? 이름 똑같네? 잠깐만 혹시 혹시 저렴이 버전? 혹시 잠깐만 그럴 수도 있어. 잠깐 너가 느끼지 못했을 거 이게 약간 그거지? 아 똑같네! 잠깐! 아 똑같네! 내 취향 소나무! 아 진짜 미쳐버려. 어쩐지. 잠깐만!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나 장바구니 안 담아. 이거 올려가서 사야 되겠다. 무슨 일이야? 아 근데 아 이게 달라. 발색력이 미안한데 안 미끄러져. 아 왜? 부드럽긴 한데 미끄러지는 건 아니야. 근데 대신 똑같아 색깔이. 와, 정말. 잠깐만 나 우리 잠깐만 바비께 어디 어떤 거지? 아 미안해 이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애교살은 좁은 면적이 좋잖아. 그러네. 자 이거 추천 다시 할게요. 저 이거 추천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릴리바이레드 추천할게요. 바비 브라운은 뭐 그냥 좀 더 부드럽고 굵은 거 그냥 비싼 거 좀 더 쓰고 싶다 하면 바비 브라운이고 나는 실용적이다. 아 일단 베이스 컬러 갈게요. 네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요 컬러 하나는 살짝 웜해. 근데 요거를 진짜 베이스로 얇게 깔면은 너무 예뻐. 아 이것도 거의 다 썼어. 아 예쁘다. 살짝 그냥 톤을 좀 잡아주는요? 약간 라인 정리하고 그런 느낌이구나. 어 괜찮은데? 이상하게 내가 어떤 완전 쿨톤 컬러들은 또 뜨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요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쿨톤 컬러를 바르면 절대 안 뜨고 너무너무 잘 스며들고 색깔이 얼굴에. 요거는 누가 봐도 핑키시한 베이스 컬러. 예쁘다. 모브 느낌이다. 맞아. 발색 까주시죠. 자 가볼게요. 페리페라. 워시드 레드. 워시드 레드. 딱 봐도 체리 레드죠? 어, 쿨이 좋아할 것 같다. 네. 딱 봐도 쿨한 체리 레드. 네. 빼라빼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 100만개. 하트 100만개. 하트 100만개. 요거 내가 제일 좋아해요. 지금 나 지금 웜으로서 기겁하는 색이야. 야, 알지? 자지러지는 색. 난 쿨로서 내가 제일 애정하는 색. 오, 좋습니다. 네. 우리 허슬짱님 오늘 어땠어? 파우치 제품들이 업데이트 된 거여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어, 다음에 또 우리 물랑이들 만나면 또 잘해줄 거. 네. 제가 사심 듬뿍 담아서. 이렇게. 나 결혼할 때도 허슬짱님이 다 헤어랑 해주고. 맞아. 진짜 그 헤어 잔머리 장인이거든. 맞아. 헤어 변형 출자 많이 나오십니다. 진짜. 그럼 우리 물랑이분들 오늘도 쿨톤하는 하루 되세요. 쿨톤한 하루 되세요? 알겠습니다. 쿨톤한 하루 되세요. 안녕! 박수 한번 시작! 짝!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니야, 나 이런 그 내추럴한 모습이 좋아. 진짜? 아방가르드한 모습이 너무 좋아. 이런 거 열려있어? 어, 말해. 내장 다 열려있어. 때 묻어있고. 알지? 일회용 샘플. 그치. 샘플들. 어, 나 이거 전에 본 건데? 아, 이것도 언니가 추천해줘. 아! 좀 바르고 매했잖아요. 역시. 이거 보부상한테 너무 좋아. 이거 말고는 안 다쳐.
노민 출장 나왔습니다. 아, 출장 나왔습니다. 어, 어머, 어머,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에이랑? 네, 에이랑에서 왔고요. 네, 에이랑. 감사합니다. 얍. 감사합니다. 얍. 이렇게 안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좀 크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